맞겠습니다. 이거는 한끼통살에서 허니페퍼 머스터드 이거랑 밥 100g 해서 먹을게요. 원래는 그릭 요거트랑 버드스콘 먹으려 했는데 그냥 정신 차리고 이걸 먹겠습니다. 몸무게가 정말 철저하게 유지 중입니다. 제가 58.1kg인데 이 정도면 거의 유지에 재능이 있을 정도 아닐까요? 뭐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오늘 한번 잘 견뎌봅시다. 이거 간식으로 이 키토 초콜릿 먹을 겁니다. 이거는 순탄수 3g 들어있는 거고 이것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당 거의 없는 초콜릿 두 개 같이 먹겠습니다. 이거 둘 다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정말 소모아 맛입니다. 짠 여러분, 쿠팡 직구로 한 개 왔어요. 제가 이거 구독자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탄수화물이 지금 순탄수 5g, 프로틴 20g 들어있어요. 180칼로리에 토탈 슈거는 거의 1g 정도 들어있네요. 1g도 안 들어있는. 이거 한번 맛보려고요. 그리고 사는 김에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뭉치즈인데 이거 4,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아담한 사이즈네요. 조금씩 맛보려고요. 그냥 맛만 조금씩 보려고요. 이건 뭉치즈라는 건데 170칼로리에요 한 팩에. 그리고 프로틴이 11g 들어있고 슈거 0, 탄수화물 1g, 지방 14g. 지방 함량이 좀 높은 키토 제품인데 추천할 만한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냥 고다치즈를 과자한 한 느낌?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먹으면 과자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맛이네요. 맥주 안주로 좋을 맛? 개인적으로 4,000원 정도 사먹을 맛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와, 나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이런 느낌? 빵인데? 이거 180칼로리였나? 180칼로리 치고 괜찮은데? 오, 맛있는데? 불량식품 맛 날 것 같은데 구석구석한 페스트리 맛? 만족스러워요. 이거 라벨도 되게 많은데 진짜 희귀한데? 빵 같은데? 추천해주신 분 어디 계신가요? 저를 한번 올리고 싶은데 좀 인공적인 딸기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맛있어요. 맛도 되게 다양하던데 다 먹어봐야겠는데 이게 진짜 아는 사람만 알지 진짜 별로 안 유명해서 희귀 프로틴 바 프로틴 빵이라고 해야 되나? 맛있네요. 간식을 많이 먹네. 자, 점심을 먹을 겁니다. 이거를 먹을게요. 여기다가 계란 그냥 하나 풀어서 먹으려고요. 이거는 이제 단백질은 21g 되어 있고 탄수화물은 45g. 300칼로리입니다. 따라 간식이 자꾸 당기네요.
간식이 당긴다기보다는 배가 고파. 그래, 이렇게 참아야지 살이 빠지는데, 그쵸? 맛있다. 옥수수 스콘. 아, 이거 7월 데릴라인데 다시 또 살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왔고, 닭가슴살 떡볶이 맛이랑, 한기통살 떡볶이 맛이랑, 고구마 한 110g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떡볶이 맛 신메뉴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맛있으면 계속 사야지. 떡볶이가 맛있는 사실은 탄수화물이라서 맛있는 거지. 닭가슴살의 떡볶이 맛이라 맛은 있는데, 전 떡볶이가 먹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나 저는 여기 등 운동이 왜 이렇게 싫지, 요즘에는? 살은 빼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많고. 죽겠어. 친구랑 유산소 타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상해, 목요일이 제일 힘들어. 목요일이 제일 식욕이 많고, 제일 힘들고, 운동하기도 제일 싫고. 그런 날입니다, 목요일이. 왜 그러지? 운동을 좀 많이 먹긴 했어요. 오늘은 좀 많이 먹었지만, 이렇게는 계속 이렇게 먹진 않고, 어제 그제 잘 하다가 오늘 좀 많이 먹었네요. 뭐 내일도 잘하면 되니까. 그러면 내일 봅시다. 안녕. 여러분, 짠! 이렇게 샐러드 밥을 갖고 왔습니다. 샐러드랑 소스 닭가슴살 짜장맛. 이제 밥 100g. 밥 100g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간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어제 너무 간식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사실 그렇게 간식을 많이 먹는진 않은데, 허언증인가? 오늘은 최대한 자제를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지금 빵 사러 나가셔서 참 힘드네요. 이렇게 먹으면 비빔밥도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간식을 드실 거면 다이어트 간식을 추천드립니다. 살이 덜 찝니다. 이왕 먹는 거, 간식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좀 대체를 해보시는 것도, 오늘 밥이 없지 왜? 밥 넣는데. 대체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럼 좀 맛있게 먹겠습니다. 간식을 안 먹는 개뿔. 단백질 빨 안 먹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거 먹고 나가야겠다. 나가야겠다. 오늘은 좀 위험한 날입니다. 우선은 이제 운동을 왔습니다. 고구마 닭가슴살 먹고 운동 왔어요. 엄마가 사오신 빵도 조금 먹었습니다. 몰라. 그 뭐냐, 오늘 하체하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배가 엄청 나왔네, 이 와중에. 이번에 호라오 레깅스에서 협찬받은 레깅스인데, 이게 심리스 라인에 무봉제선 없이 원단 패턴으로만 이렇게 된 레깅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레깅스 입고 한번 하체를 해볼게요. 되게 잘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근데 너무 상의가 짧아서 지금 약간 조금 배가 보이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압박감이 심하지 않아서 배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효과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배가 많아. 이건 내 문제야. 뱃살이 많아. 이 튀어나오는 뱃살이고, 이거 어떡하죠? 이거 여러분, 이거 바디프로필 준비하면 없어지는 거 맞나요? 일단 난 잘 모르겠어. 이게 과연 언제 없어질 것인가.
내가 있잖아 계속 내가 몇 년간 유지원터를 했잖아 몇 년간이 아니라 몇 달간 유지원터를 하고 있잖아 나는 나 유지는 잘할 수 있어 유지는 자신 있다? 근데 난 감량 못하겠다? 어떡해? 그래도 우리 안 먹었는데 여러분 이거 뱃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도 답은 알아 안 먹으면 되거든 근데 그 쉽지 않아 아무튼 여러분 하체를 아주 빡세게 조져버리겠습니다 아 이거 하체 상의가 너무 짧네 이거 입 절대 풀리면 안 돼요 이 파지가 절대 풀리면 안 돼요 10kg 바로 가볼까요? 네 괜찮아? 몸 살려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렇지 남자는 자신감이지 생각한 것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찾아야 돼요 배트는 호흡을 머금어서 내밀고 일정 동안 엉덩이가 빠지고 상체가 숙여지면 우리 모각이 천천히 갖춰지는 순간이 빨리 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일어나는데 무릎 엉덩이에 상체 톡 앉아 자 엉덩이 에이 엉덩이 들어가서 넣어야지 둘 그렇지 하나 더 하자 오케이 어휴 잘하는데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 왜 이렇게 급해 어떤 게 급해요? 그냥 뭐든지 급해 너무 빨라 사람이 1.5배 그 가속이 붙었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리듬을 뛰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행행하죠 어쩌다 보니까 손도 죽겠더라고 너무 겁먹으면 안 돼요 겁먹으면 될 것도 안 돼 한다? 한다 해라 아니 너무 천천히 천천히 하지 않고 잘하고 가자 쭉 동작 드라이빙 눌러 동작 드라이빙 넣어 무릎 가볍게 벌리고 퉁 엉덩이 드라이빙 넣어야지 여기서 그렇지 호흡 좋다 깡 밀어 이때 엉덩이 넣어 그렇지 하나만 아 잘하네 보조 없었어 깡 이때 엉덩이 넣어 오케이 가요 너무 급해 나올 때 위험해요 그러면 자 파지아님 세게 놓고 빡 좀 호흡 먹고 안 숙였어요. 이런 못해. 하던 대로 해야 돼. 하던 대로. 엉덩이. 엉덩이. 하나 더 하자. 숙여. 엉덩이. 그렇지. 프로틴 가자 끊으면 돼.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나 뒤 있을 거긴 한데 최대한 혼자 하겠고 만들 거예요. 적응하세요. 들어봤으니까 무게 적응했을 거야. 그렇지 천천히 잘 밀어주고 이렇게 내려가면 못 밀어 무릎 밀면서 숙여야 돼 무릎 밀면 무릎 밀고 일부러 안 숨기고 끝나 아 끝 이렇게 느끼지 근데 본인이 잘못하고 내려가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소고기도 있고 연어도 있고 뭐 해조류 다 포함하고 우리 카리스타는 사실 좀 지방이 많이 섞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지방을 섭취하는지 유식도 안 되잖아. 직접 해 먹는 거 안 돼? 애초에 도시락을 한 번에 들어요. 함량에 따라 다르죠. 함량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기장 시간, 주식 시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엄청난 강제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네. 매달려서 자 먼저 다리만 둥글게 그걸 또 왜 차고 있어? 안 돼 차야 돼요. 아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차야 된다고. 왜? 대고 있어. 아니 이걸 빼고 묶어야지. 알았어. 아 대고 묶으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있으면 배를 조여놓잖아요. 배가 스스로 잡는 힘을 기대는 건데 이걸 잡아놓으면 잡혀있어서 안 돼요. 그 날개뼈 모아보면 돼요. 어, 그렇지. 여기서 배 쭉 말기만 해, 말기만. 몸만 말아, 몸만. 내가 놀 거예요. 버텨야 돼. 떨어지잖아. 떨어지지 말라니까. 안 돼. 아니. 떨어지지 않아야 돼. 그게 복근의 코어의 힘이야. 그거 생각할게요. 어. 네. 한 10초만 버텨봐요. 10초. 10초도 못 버텨. 하겠다고 하겠다. 그렇지. 자신감 있게, 사나이답게. 얘들 왜 더울려, 더울려. 자, 이거 놀게요. 시작. 하나, 둘, 여섯, 올려봐.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내리고. 아니, 여기 좀 대고. 진짜 힘들죠? 네. 이거부터 길러야 돼요. 알겠습니다. 나봐. 이거 엄청 힘드네요, 여러분. 자자자자. 이거는 닭가슴살 닭스킨 불짬뽕 맛이랑 후추 조금 뿌리고 밥은 120g 넣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특히 양념 닭가슴살 양념이랑 밥이랑 야채랑 해서 먹으면 그 적절하게 간도 좋고. 근데 이게 진짜 매우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천천히 바디 프로필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관심뿐인데 한번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하고 있는 마감이 한 9월쯤에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9월부터 시작을 하면 그래도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물론 그 후에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찍어도 나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좀 이골이 났어요. 그 저의 몸무게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골이 좀 나서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할 수 있긴 한데. 그 제가 찍는 이유 또 한 가지 더 말하면, 만약에 찍을 거라면 나처럼 의지 약한 사람도 찍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물론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인생 한번 살아보는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아야지. 정말 좀 맛있게 먹고 내일 운동 꼭 가기를. 화이팅. 내일 봐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저는 오늘 늦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게 왔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오빠가 선물로 준 건데, 짠, 이 역도화를 제가 샀거든요. 스쿼트 할 때 신으려고. 아침 생일 주간이 다가와서 오빠가 사줬습니다. 제가 사달라고 해서 다음 주 하체를 위해서, 하체 가기 싫을 때 이걸 가져간다 하면은 적어도 할 수,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신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갈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 입었던 이 호랑우 레깅스 입고 갈 건데, 그 눌림성이 없어서 배가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정말 운동 가기 싫지만, 운동을 간다는 점 정말 정말 싫지만, 일부 도서관에 책도 예약해놨어요. 가려고. 도서관 갔다가 가려고 갈 겁니다. 오늘 가서 가슴 운동을 할 거라 그 손목 보호대 해야 되니까 애플워치 안 차고 가서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갑시다. 운동 갑시다. 이것만 입고 가진 않을 거예요. 위에 바지 입고 가겠습니다. 너무 민망하니까.
먹겠습니다. 이거는 끝나질 않아요.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